옛날 옛날의 아름다운 나라 한 곳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가기관과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패와 부정한 행위가 나라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국민이 용기를 내어 국가기관에게 물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국가기관은 국민의 질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거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만들고 각 단계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국민들의 의혹이나 의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민들 또한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국가기관의 노력이 어우러져 진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민과 국가기관은 손을 맞잡고 선거를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국가기관의 노력이 어우러져 깨끗하고 정의로운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나라는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향해 가는 길에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과 국가기관이 서로 노력하여 신뢰하는 관계가 유지되어 국민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